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면 안 돼. 키위는 먹으면 안 돼. 저는 지금부터 키위 먹방을 할 거예요. 맛있군요. 하얀 키위가 아닌데 하얘 보이네. 키위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은 입생로랑 팝업 행사를 갔다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까 갔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 갔죠? 그냥 왜냐면 이거 먹고 졸려서 빨리 잘 거예요. 키위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1월 1일 잘 보냈어요? 다들 새해에 뭐 했어요? 여러분, 새해 뭐 했어요? 떡국 끓여서 가족 먹였어요. 본인은 먹었어요? 드라마 정주행.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해피 뉴이어입니다.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올해 20살이라 술 마셨어요. 오, 술 많이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1월 1일에 가족들이랑 같이 보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와인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계속 꾸준히는 잘 못 보는 것 같고 그해 우리는도 봤고 조금 그리고 한 사람만도 좀 봤고 지금 그렇게 좀 봤어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고요. 예인 누나, 눈이 부시게 꼭 보세요. 눈이 부시게 봤죠. 봤어요. 엄청 울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머리가 깁니다. 이제 머리를 붙여도 티가 안 날 정도로 머리가 많이 자라서 긴 머리를 한번 오랜만에 스케줄 공식적인 스케줄이어서 머리를 붙여봤습니다. 올해가 또 호랑이 해잖아요. 저 호랑이띠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지금 원래 항상 새해가 오면은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했거든요. 지금까지 중에 오늘이 올해가 가장 몽글몽글하지 않은 해였어요. 그냥 또 한 해가 시작됐네. 잘 살아봐야겠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올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벤트들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느낌이긴 함.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팬미팅. 서우영님.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웃기다. 결혼은 사실 뭐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하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주 막 간절하게 하고 싶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저 스스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좀 결혼이 이르지 않나 싶네요. 결혼 그 두 글자인데 정말 빵 터졌다. 너무 웃기네. 그리고 일단 제가 머리를 일주일 안 감아도 제 정수리 뽀뽀를 해줄 수 있는 남자여야 하기 때문에 좀 걸리지 않을까. 제가 결혼하면 여러분 다 축하해 주실 거예요? 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결혼은 이렇게 얘기가 끝났고 드디어 예인언니 라이브 라이브를 그래도 오늘은 30분 넘게는 해볼까? 그 예전에 브이라이브 할 때는 이게 몇 분 하는지가 다 시간이 떴단 말이에요. 러닝타임이. 근데 이거는 인스타 라이브는 몇 명 들어왔는지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러닝타임을 알 수가 없어. 눈 깜짝하면 엄청 많이 하있을 것 같고 그래. 그게 매력이죠.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리고 스토리에 제가 한 라이브를 계속 이렇게 띄워놓고 싶은데 24시간.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해줬으면 좋겠는 거. 아까 뭐 솔로 앨범, 뭐 팬미팅, 연기, 이거 세 개가 지금 제일 많이 올라왔는데. 팬미팅은 그래도 제가 좀, 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고 싶고. 연기도 뭔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하면 좋지만, 조금 준비가 돼야 됐을 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준비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모든 게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저 스스로 잘 해야 되니까 뭐든 천천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내 라이브가 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말을 재밌나? 재밌짱? 뭐 이거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리너스한테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든 급하면 화를 입으니까 좀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만 쉬어도 대유재미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거 되게 고민이었어요. 뭔가 아니다. 하여튼 노래, 연기. 그러니까 저는 올해 좀 그냥 이것저것 너무 재지 말고 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뭐 일적인 거든 뭐 개인적인 거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좀다 열어두고 재미있게 이것저것 못해왔던 것들, 팬분들이 원하셨던 것들도 뭔가 고민이 많아서, 아, 내가 잘 못하지 않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하면서 좀잘 못해오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보는 되게 재밌는 해가 될것 같아서 저는 벌써 좀 기대가 돼요. 물론 뭐또 힘이 드는 시기도 있을 거고, 올해도.
뭔가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좀 뭔가 부담 없이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좀 즐길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밌게 이것저것 하면 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팬분께서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거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생각을 너무 없이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냥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또다 좋아해 주실 거죠? 노래도 하고 커버송도 하고 해. 다 할게.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사를 해요. 이사 꿀팁 좀 알려주세요. 좀 약간 앤틱한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난 진짜 인테리어에 소질이 없어. 너무 못해. 저희 집도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인테리어를 못하니까 그냥 소파 테이블, TV 끝. 그리고 치치 때문에 막뭐 이런 거막 예쁜 거 이렇게 세워두지도 못해요. 이렇게 막다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진짜 맘 같아서는 돈을 많이 써서 그냥 디자이너 고용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진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저는 옷도 그렇고 그냥 깔끔한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이번에 이사 간 집이 약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체리 몰딩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도 체리 몰딩 이런 걸 진짜 많이 찾아봤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저는 막 돈을 막 많이 쓰고 싶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 집이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뭐 언제 또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은 뭔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월세 내고 사는 거니까. 뭔가 막뭘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막할 수도 없고 뭔가 이 주어진 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나의 이 고민을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진짜 이사 어떡해 여러분. 나 진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사가. 나좀 도와주세요. 체리 몰딩 집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예시 사진 같은 거나 보내주면 안 돼? 여러분? 응?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거 찐 고민. 이거는 좀 고민해야 돼.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1년 이상 살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도 내가 살 집인데 그런 벽지를 체리색으로 통일해 버리라고? 이분 자기 집 아니라고 너무하시네.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사진들을?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진짜 어떡해. 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좀 도와줘.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집은 진짜 좋은 집이야. 이 집은 신축에 이어가지고 다 집도 하얗고 밑에 바닥도 대리석 바닥에다가 엄청 깨끗해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이사 가는 집은 이제 되게 오래된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 뭐냐, 문짝도 막그 공포의 체리 몰딩이고, 다이 창체도 체리 몰딩인데 나는 체리 몰딩 집이 나름 매력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난좀 앤틱한 거를 좋아하니까. 저는 좀 빈티지도 좋아하고, 좀 약간 오래된 가구나, 이런 우드를 되게 좋아해서, 난 침대도 우드고, 내 서랍장도 우드고, 전 우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체리 몰딩과 잘 어울리는, 뭐, 제품들 같은 거? 신축 아니고, 내가 사는 데가 지금 신축이고, 이제 이사갈 집은 오래된 건데, 이제 내가 막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뭔가 월세를 계속 그렇게 내면서, 너무 월세가 비싼 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좁은 집을 갈 수도 없어. 나는 고양이도 있고, 캣타워도 낳아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주 좁은 집 못 가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집을 찾았는데 요즘 저 집 찾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 이사가 진짜 이게 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가 또 소파가 이게 하늘색이잖아. 근데 이게 하늘색이 은근 우드랑 또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이 하늘색 소파를 하늘색 소파를 여기 그러니까 거실이 좀 넓어서 이 소파 이 쉬는 존 그리고 다이닝 존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침대랑 옷은 다 방으로 넣고. 어떡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니까 진짜 수정 언니가 꾸며주면 좋겠다. 난 진짜 꾸미는 거에 너무 소질이 없어. 투룸이에요, 투룸. 막 돈이 막 많으면 그냥 샥 해버릴 텐데. 커버? 근데 커버 씌워본 사람, 소파 커버. 소파 커버 괜춘? 그거 매번 이렇게 갈아줘야 돼서 되게 힘들다던데. 쥐쥐야.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겠다. 아,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전또 근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대충 살아요, 또. 그거에 그닥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언을 얻고 싶네요.
들려요? 들리시나요?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면 진짜 문제인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 들려요, 들려요, 오케이. 와, 아까 왜안 들렸지? 뭘까? 뭐가 문제일까? 왜안 들렸을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은 사람. 내일 자랑 하나도 못 들었어? 아니, 그냥 마음에 든다고. 화면이 또 깨져? 왜 이래,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요 속의 외침 체험이었어? 그만 먹어. 키위 끝. 화면이 왜 깨지냐? 키위 저거 다 먹는데 3일 걸리겠지? 아니야, 나 이거 다 먹는데 일주일 걸려요, 여러분. 엄마가 가끔 집에 오면은, 야, 이걸 아직도 먹어? 막 이래요. 사실 지금 진짜 뭐가 먹고 싶거든요? 근데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참는 거예요. 저는 꼭 참아낼 거예요, 여러분. 화면 잘 보여요. 안 깨집니다. 오케이. 치가 밤에 몰래 꺼내 먹을 것 같다고요? 무슨 촬영인지는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뭘 찍으니까 공개는 되겠죠. 애교 부려.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이뻐, 치치야? 나 다음 생에는 너로는 안 태어날래, 그래도. 나 사람으로 태어날래. 투데이 TMI? TMI. TMI. 어허, 치치, 하지 마. 이러면 또안 해. 뭐 일로 왔어, 하다가. 예쁘니. 예쁘니. 말만 좀만 더잘 들으면 좋겠다. 부르면 와. 근데 안 오면 싫어해. 너도 출연할래?
난 댓글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말을 안 하게 되네. 하여튼 저는 이제 올해 새해 하고 싶은 거를 좀 다 부담 없이 재미있게 다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돈 잘 버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인테리어 그래 인테리어 그거 진짜 보내줘 리너스 알겠지? 여러분 인테리어 진짜 보내주기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내주기 하고 싶은 거 자 우리 집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집이 이제 이사 갈 건데 이사한 집이 체리 몰딩이야 그래서 일단 창문은 다 흰색 블라인드로 다 하려고요 그냥 깔끔하게 흰색 블라인드로 싹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이제 그 카페트를 까느냐 안 까느냐 그 타일 카페트를 까느냐 안 까느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좀 체리 몰딩이다 보니까 좀 앤티크하게 꾸미고 싶은데 저는 앤틱을 또 좋아해요. 그런 앤틱 좀 앤틱이 또 은근 비싼 거 알죠? 이 빈티지가 은근히 비싸다고요. 좀싼 빈티지 가게를 아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가구를 한 한두 개 정도는 좀 예쁜 거를 하나 살까도 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무지하니까 여러분 좀잘 뭔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사 가냐고요? 모든 저의 생활 반경이 강남인데 잠만 마포에서 잡니다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그래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왔어요? 학원 이제 끝났다. 힘들겠다. 리너스. 리너스도 저녁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인테리어 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고 난 이만 씻고 자야겠어요 어! 예은이다 예은씨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제 친구 예은이에요. 가지 말라고. 귀엽다. 저는 가만 생각하면 좀 약간 귀여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은이도 막 무대에서는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엄청 이 사생활은 굉장히 귀엽단 말이에요. 사생활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웃기지만 엄청 말투도 귀엽고 뭔가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지혜 언니도 귀엽잖아요.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안 삐진다면서 삐지고 질투 안 한다면서 질투하고 귀여워 죽겠어요. 그런 것도 챙겨줘. 굉장히 팔색조 매력을 갖고 있는. 키위 먹었어요, 예은씨. 키위를 먹었고요. 이 키위 일주일간 먹을 예정입니다. 98라인 누구누구랑 친해? 궁금. 없어요. 예은이? 예은이가 저의 98 친구인데 아직 없습니다
막 그런 막 98막 모임 이런 거에 전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아이돌을 7년을 했잖아요. 그럼 좀 친구라는 게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예은이랑 되게 서로를 으쌰으쌰 안아주며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맥이, 인프라가 좋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자꾸 우리 멤버 언니들이 나한테 막 맨날 친구 많다고. 언니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그래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딱 봐봐, 없잖아. 98? 예은이. 하지만 예은이 말처럼 저희는 슬프지 않습니다. 전혀 슬프지 않아요. MBTI? MBTI는 원래는 ENFP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했는데 ESTJ, 그러니까 E 빼고 모든 게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컸나 봐요. 저 스스로 제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제 MBTI는 E, N, E, T랑 F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어떨 땐 되게 좀 너무 이성적이고, 어쩔 때는 되게 감성적이에요. 이두 개가 되게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굳이 뭐가 조금 더 비율이 높냐 하면은 F? 그리고 저는 원래 완전 P였거든요? 완전 즉흥? 근데 바뀌었어. 저는 2주치 계획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진짜 언니들이 이 말은 맞아요. 애인이랑 약속 잡으려면 2주 뒤로 잡아야 된다. 한달 뒤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저는 저만의 어떤 이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갑자기 뭔가를 잘 못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그때 스케줄을 변동해야 돼요. 저제 생각엔 ENFJ가 맞는 것 같아요. 수정 언니 말처럼. 영화 보고 엄청 울어요, 저는. 저는 J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막뭘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레슨이랑, 그냥 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에 놀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계획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진짜 즉흥적인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제가 또 제가 약간 여행 이런 거에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이면 어떻게든 스케줄을 막 바꿔서라도 막 가야 되는. 그 저는 현실적인데 상상을 많이 해요. 예은이 안녕, 빠이빠이. 하여튼 좀 몰라. 나는 좀 되게 이두 개가 다 많이, 둘다 비슷하다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NFP였다가 ESTJ가 나왔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MBTI를 어느 정도만 믿고 좀잘안 믿어요. 그걸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가 약간 이중성을 갖고 있고, 뭔가 그냥 그럴 걸 어떻게 그네 가지로 사람을 딱 나누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감정도 하루 종일 기쁘면 기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 감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MBTI를 그냥 듣고, 아, 이런 성향이 그냥 조금 강한 사람이라고 정도만 판단하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조금 단면적인 그런 성향들 중에서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그냥 좀 나타내주는 것뿐이지, 그네 개로. 그래서 원래, 아, 어떤 분이 여행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쭤봐서, 전 여행은 원래 계획 안 짰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피가 많아요. 제 주변에 피가 많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서 제가 자꾸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때 이 시간에 이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세밀하게 막 이때 일어나가지고 이때 어딜 가고 무조건 여기 가서 먹어야 되고 30분 동안 여기를 구경하고 막 이것까진 아닌데. 그래서 좀 오늘 뭐 이거 하자. 이거 정도는 좀 정해놓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네요. 은비 언니도 ENFP고. 제 주변에 피가 많아요. 근데 막 저도 계획을 막 엄청 잘 짜는 건 아니고. 하여튼. MBTI는 그렇습니다. 제가 점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뭔가 무섭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 뭔가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을 안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요즘 조금 들었습니다. 주변이 피바다래. 하여튼, 여러분, 전 이제 진짜 갑니다. 예은이가 10분 늘려줬네요. 다들 저녁 챙겨 먹고 잘 자고 아프지 말고 우리 어서 또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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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샷. 안녕. 잘 자.